써보니까 녹았구나. 어머니 가게에 돈은 피해 없었어요? 네, 그건 거의 없었어요. 살짝 기담도 먹고 그래가지고. 다행이네. 차가 못 찼어. 저 아는 사람은 제네시스 GV90 맞나? 뭐 하여튼 제일 좋은 거 뽑은 지 한 달도 안 돼갖고 꼴찌입니다. 다 들었죠? 자차 당연히 들었겠죠. 자니까 아니 침수가 저번에 8,000개래요. 그러니까 근데 그게 침수가 8,000대 돼도 자차 보상 금액만큼은 보상이 되던데. 그죠. 그러니까 자차비가 만약에 뭐 차 사는 금액 대비 뭐 1,000만 원 밖에 안 된다 그러면 1,000만 원만 딱 보상해야 되는데. 네. 그러니까 새 차 같은 경우에 뭐 차값이나 자차 비용이나 거의 비슷하니까 뭐 거의 뭐 크게 상관없을 텐데 조금 탔는 차들은 이제 손해가 막심해. 8,000대 중에 3,000대가 자차 못해요. 오. 아, 그런 글이 있구나. 난 자차는 거의 뭐, 자기가 차가 노후돼 오래되면 자차가 필요했나 생각해서 안 되는 것도 많고. 저도 아버지가 자차 뭐 치마라고 모르는데 이랬는데, 그냥 넣었는데, 어, 다행이다.
요즘 멍게가 다 껍질이 안 돋으면 얇아요. 왜 그래요? 근데 산란기가 돼서 그렇대요. 이런 식으로 새끼를 까니까 영양분이 예, 그렇대. 새끼 그거 뭐라고? 내장도 먹어도 되죠? 언제 먹을 거예요? 오늘 저녁이요. 아, 근데 이거 식초 만들 것 같은데. 요거는 바로 섞어도 돼요. 네, 섞어도 돼요. 이걸 바닷물에 담아볼게요. 네. 이것도 섞어도 되죠?
제일 세게 붙어 있어요. 떨어진 쓸모. 화면이 넓으니까. 수능동이면은 3시간 전에 오면은 다 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니까 딴 손님 오고 이래버리면,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한다고 막 빨리 해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빨리 안 오려고 뭐라 그러거든요. 그래서 보통 1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은 미리 주문하라고 그러거든요. 근데 20명 돼버리면 실 과도 파를 해야 되죠. 그죠. 아니, 2시간까지 안 걸려. 1시간 반? 아니, 1시간 반도 안 걸려. 딱 그것만 한다 치면 1시간 내로 끝나. 한 손님 안 온다는? 안 온다는 보통 가정하에. 그냥 고기 잡고 붙이고, 그냥 내가 고기를 잡아가지고, 모양 안 내고, 그냥 막 썰어 올리잖아요? 네. 그럼 한 시간 안 걸려. 아, 한 3, 40분만 하면 돼요. 막 썰은 건데. 오징어 기계 내리면 되고, 새꼬시도 기계 내리면 되고. 아, 그래. 뭐 창 빠지면 도다리 뭐 톡 떠가지고 그냥 막 썰으면 되고. 30분 안 걸린다니까. 막 썰면은. 근데 붙이는 것 때문에. 그래서 최소 한 시간. 한 시간까지 안 걸리는데 그냥 너무 작업 한 시간. 한 개 하는데 20분씩 보고. 아, 20분은 아니다. 한 15분 정도. 15분 안 걸리고. 다시 한 시간 내로 끝나는 거. 그게 또 고기가, 큰 고기가 있으면은, 큰 고기 한 방에 딱 잡아가지고 딱 하면은, 덜 걸리는데 또, 다른 거 올라버리면은. 그래서 이제, 진짜 한번 물어봐요. 그 오시는, 고르시는 분한테, 진짜 와가지고 특별한 게, 뭐, 스페셜하게 드실 거 아니면, 거의 오면 다 그냥 대부분 모든 걸 드시거든요. 모든 하면은 이제, 도다리, 참가자미, 쥐치, 잡어, 오징어,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진짜 뭐 이시가리를 먹겠다 이래갖고 이시가리 시키고. 근데 20명 이시가리 먹으려면 그것도 장난 아니거든요. 이시가리 20명은 얼마? 아마 1kg에 2분 정도밖에 못 드시는데, 2분 반? 이시가리 1채 먹으니까 2분 반 정도 드시는데 키로에 18만원씩 한단 말이에요. 한 마리 1kg에? 그럼 한 마리 1kg 보고 그럼 10마리 잡아야 돼. 그러니까 그 얼마에 180만원인데 그거 되나?
우리 말고 딴데 가서 소라 이렇게 사본 적 있죠? 네. 소금으로 이렇게 해줘요. 깨끗하게 잘 안 씻어주는데. 얼마 전 죽기 시작하고 그거 썰었거든요. 서구. 서구 했지? 서구 수산. 끝나. 촬영한 그 얘기 잘하는 거지. 아, 여기. 귀찮거든. 근데 일 안 하면 되겠냐. 소금 대충 넣어가지고 돈 뗐는데도 진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먹는다 생각해봐라. 기름이 안 나겠어. 식초 뿌리는 것도 있고 살짝 데쳐주고. 그걸 한 번 먹고 밀가루 물로 살짝 데쳐주거나. 뭐 많이 먹는 식초, 사과 식초 넣고 하는 데 그럼 오늘 양이 많이 안 나온대. 바닷물이니까 쉬기 전에 헹궈도 있어야 되나? 요즘 고등어 안 나와요? 고등어? 네. 고등어 잘 안 나. 다 안 나오네. 고등어 나오면 변할게. 아, 여기도 뺐구나.